25일입니다.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동아일보에 가면 말이죠. 여당 지도부가 또 좀 시끄럽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요. 왜 그럴까요? 이 연속된 설화, 품위 위반 논란으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불참했던 태영호 의원이 어저께 참가를 했습니다. 최고위에 복귀했는데 이 자리에서 최고위원은 이 극우 성향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극우가 아니고 강경우파입니다. 강경자유우파를 왜 극우라고 이 동아일보는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아일보뿐이 아니라 언론들이 상당히 교육이 잘안 됐는지 이게 교육이 너무 잘 돼서 그런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왜 보수우파가 극우라고 표현합니다. 바른말하고 강하게 얘기하면은 그걸 극우라고 표현하고. 그러면은 저이 좌파들이 잘못하는 거는 극좌로 표현해야 될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 언론들이 공정성이 그렇게 없습니까? 이 강경 성향에 이렇게 차라리 표현하는 게 낫지. 어떻게 정광훈 목사가 극우 성향입니까? 정광훈 목사가 강경한 우파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게 말이 되지. 이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언급하면서 사실상 김기현 대표를 겨냥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언론이 나와 있는데, 글쎄 그 내용성은 저는 그걸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여권 내에서는 당 지도부를 둘러싼 잡음이 한동안 계속될 것 같다고 동아일보는 기사화했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 공개 발언에서 제주 4.3 사건, 백범 김구 관련 발언에 대해서 역사 문제는 소신대로 말씀드린 것이라면서 제가 회의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태영호 의원 이렇게 보면 말이죠. 아주 반듯한 사람 같습니다. 이 역사 아주 태영호 의원님이 얘기한 게 그게 아주 100% 진실이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4.3 사건, 이거는 반란 사건 아닙니까? 빨치산, 소위 대한민국의 항적한 사건입니다. 백범, 김구 관련 발언. 아, 맞죠. 그래서 역사 문제는 소신대로 해야 되는데, 역사는 도도히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역사를 얘기할 때 토임비 얘기를 많이 하죠. 이 아놀드 토임비가 얘기했죠. 역사는 도도히 흘러가는 강물하고 같다. 따라서 진실해야 된다. 진실한 역사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아주 진실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예, 그게 아주 필요합니다. 이게 선거용이라든가 무슨 뭐 여론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에 휩쓸려 가면 안 됩니다. 태영호 의원의 그 역사적인 견해가 스탠스, 바른 역사는 바른 역사대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요한 23세인가요? 이 교황성하가 이렇게 얘기했죠. 십자군 전쟁을 뒤집었지 않습니까? 그 몇백 년 내려왔던 십자군 전쟁, 이걸 갖다 완전히 거꾸로 역사 잘못했다. 가톨릭이 잘못했다고 두 손을 들었습니다. 소위 역사를 그렇게 정확하게 가톨릭 교황이 이 역사를 바로 세운 잘못된 가톨릭의 역사를 가톨릭의 커다란 마이너스 손해를 보면서까지 십자군 전쟁은 우리가 잘못했다 하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에 고백을 했는데 역사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역사는 항상 바르게 기술돼야 됩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의 이날 최고위 공개 발언에서 제주 4.3 백범 김구 관련 발언 하면서 역사 문제는 소신대로 말씀드린 것이다. 내가 회의에 못 나올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한 것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본받아야 할 단단한 국회의원의 자세, 당당한, 정당한 그런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종 논란을 일으켰다고 하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최고위에 불참해서 자숙 중인 것과는 달리 자신은 계속 최고위에 참석하겠다는 의미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언론이 보는 시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은 전 목사를 언급하면서 전당대회에서 여론조사 3% 꼴찌로 시작했으나 그렇다고 애먼 곳에서 도움을 구걸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걸 두고 여권 내에서는 사실상 김 대표를 겨냥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김 대표가 전당대회 당시에 전 목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 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태채교 의원은 회의 뒤에 김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냐는 질문에 발언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관계자는 굳이 전 목사 이야기를 꺼낼 이유가 없었다. 정무적으로 좋지 않은 판단이다 라고 일단 비판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최고위원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새롭게 출범한 당 윤리위원회 행보도 관심이 쏠립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황정근 윤리위원장, 전주의 부위원장 포함해서 총 9명 윤리위원 인선을 끝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김 최고위원이 당원권 1년 정지에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만약 1년 이상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으면은 내년 4월 총선 공천은 불가능합니다. 좀 가혹한 것 같죠. 저는 항상 얘기했지만 김재원 의원이 당당하게 내가 당당하다, 4.3 사건에 대한 견해는 당당하다 했으면 그렇게 당당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응원을 많이 했는데 뭐 가서 또 뭐 사과를 하고 뭐 그리고 사과를 안 받아주겠다고 진정성이 없다는 그런 것도 봤고 왜 그렇게 했는지 이렇게 보면서 태영호 의원이 훨씬 돋보였다. 김재원 의원 말은 바로 했지만 말을 바로 한 거에 대해서 깨끗하게 막 그 말을 확실하게 그 다음에 소신 신념을 피력하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 참 아쉬운 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른 말을 했던 그 사실에 대해서 징계를 한다는 것 이제 징계도 유야무야 시키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몰매를 맞고 한 달 동안 자숙하고 정말 정치인으로서 부끄러운 사과까지 해가면서 왜 자기가 잘못도 없는데도 사과하는 것 같아서 일견으로는 굉장히 비루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글쎄요 김재원 의원은 원래 말한 것은 반듯하게 말을 잘 한 겁니다. 다만 그것이 좀 과했다는 부분이 없잖아 있긴 있지만 과했다는 건 역사가 과한 거 아닙니다. 그냥 표현이 좀 강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그는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김재훈 의원이 만약에 당원권 1년 정지 중징계 받으면은 내년 4월 총선 공천은 물 건너갑니다. 정치인의 생명을 사실을 얘기해가지고 사실을 얘기했는데 정치인의 생명을 끊어버린다는 것. 그거 좀 심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은 김재훈 의원에 대해서 너무 가혹한 징계가 안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